어느덧 가을색이 완연해졌습니다.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그렇게 칠산바다와 만났습니다. 한때는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황금어장이었다는 이곳. 그래서 어부들은 종종 칠산바다로 돈 실으러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의 주인공이었던 이 녀석. 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나오면 더 노름이나. 그렇습니다. 황금조기. 지금도 황금조기는 칠산바다의 전설입니다. 칠산바다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일대에 이르는 바다를 말합니다. 이 중 가장 너른 갯벌을 품고 있다는 영광군 백수. 바닷가 마을이지만 변변한 포구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닷일이 아닌 농산일로 살아왔죠. 점심 든든히 해결한 뒤 오늘도 농부 사총사가 일터로 나갑니다. 지난 봄부터 이맘때까지 애지중지 키워왔던 벼들이 고개 숙일 때면 어찌나 반갑고 대견한지요. 그런데 오늘 농부 사총사가 방향을 잡은 곳은 들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진 갯길. 한 5km에서 6km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렇게 넓어요? 예, 굉장히 아주 넓습니다. 말 그대로 갯벌이 장관입니다. 채 물이 빠지지 않아 위험할 법도 하건만 요모조모 제길 찾아가기를 한 시간 남짓. 두께로. 형님 많이 잡았어 거기. 남물에 있으려나 몰라. 남물에. 네, 아 어제 오물에도 없더라니까. 어저께. 네. 지금 이 물이 나가야 고기 잡으는 자 들어가니. 지금 현재는 들어가봐야 고기를 못 잡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물 잡을 수 있는 고기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약 물팍 정도 되어야 잡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망망한 대해에서 변변한 도구도 하나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아낸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물이 빠지자 마술처럼 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윽고 연신 잡아내는 물고기. 물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나오면 더 노름이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황금조기입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반대로 불어보니까 고기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불어야 고기가 딱 그물에 채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다른 데 분들은 여기 보고 개미기라고도 하고 있냐. 근데 옛날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온 거는 그물살 건강망이라고 많이 불러. 옛날 방식이에요. 네, 이것이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지고 다니면서 이 말목을 박았어요.
개마기는 갯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어로법이죠. 수 킬로미터씩 낮게 그물을 쳐놓으면 밀물에 휩쓸려온 물고기들이 썰물에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려드는 방식입니다. 초가을에는 이렇게 민어 새끼하고 조기, 그 다음에 백새우, 중화 이런 것들이 주로 잡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 배가 없던 가난한 갯벌 사람들도 파도처럼 밀려드는 칠산 조기와 만날 수 있었죠. 조기가 던져내면 예, 우는 소리입니다. 조기가 어찌나 많이 밀려오던지 더러 조기 우는 소리에 잠 깨곤 했다는 백수 사람들. 그러나 그런 전성기도 이제 4, 50년 전에 아득한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큰 걸 안 보이고 요즘 잡히는 것이라고는 낫마리로 올라오는 부서와 어린 참조기, 그리고 물거리라 불리는 약간의 중화새우. 그나마 상품성 없는 것을 빼고 나면 7, 80만 원씩 하는 그물값 건지기도 빠듯합니다. 사람들이 건강망 대신에 농부의 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고기가 있거든요. 그걸 선별해서 버렸는데 갈매기는 그걸 먹고 커요.